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8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사무가구는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액의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에 밑줄 긋습니다. 사무용 가구가 상품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성 사무가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제일 먼저 회사 이름하고 구분이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맞습니다. 개인은 개인기업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증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대표자명 맞고요. 개업 연월일 17번에 있어요. 개업 연월일이 틀립니다. 수정합니다. 2013년 1월 15일로.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별표는 보안상 나온 것이므로 별표를 고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주소 맞고요. 업태 맞고, 종목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무서가 틀리군요. 서초를 청주로 바꿉니다. 청주라고 치시고, 청주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성 사무가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가 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씩 확인해 갑니다. 자, 미수금이 틀렸습니다. 100만원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돼 있습니다. 밑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감가라고 쓴 다음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을 참고를 보고 선택합니다. 자, 금액 400만 원 넣고요. 차량 운반구 바로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상단에 F12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F12 조회는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창을 껐다가 켜면은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차변의 합계가 지문하고 일치가 됩니다. 자, 이번에 부채 자본을 보겠습니다. 아, 다 맞군요. 예.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을 미수금 계정에 적용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자, 미수금을 클릭하고, 자, 미수금이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클릭하고, 자, 대체적용 7번에다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수금 계정을 빨리 못 찾겠다 그러면 코드 계정 과목 맨 위에서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F 또는 오른쪽 버튼에 찾기를 눌러서 미수금이라고 타이핑하셔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용의 번호 7번 치시고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량 한칸 띄고 매각대금 한칸 띄고 미수 그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해서 적용을 입력하십시오. 적용은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대성 사무가구의 정기분 기말채권과 기말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 채권 채무의 거래처 자료 입력은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서 합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외상매출금, 계정 왼쪽에 외상매출금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거래처를 봅니다. 자, 받은 상사가 입력이 안돼 있으므로 거래처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바른이라고 입력한 후에 바른 상사를 선택하고 336만원을 넣습니다. 두 번째, 왼쪽 계정 과목에서 외상 매입금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하고 금액을 봅니다. 자, 한라 상사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아, 이 금액만 고치면 되겠네요. 950만원. 자,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9월 11일 한라상사에서 상품 2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의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가 제시됐으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 8월 30일을 칩니다. 자, 계약금의 이름과 금액이 떴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금의 이름은 선급금이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지문에 계약금에다 밑줄 긋고 선급금 20만원을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정답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매입하고 그랬으니까 상품이 되겠고, 이게 상품 받은 거거든요.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에 선급금,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으셔야 돼요. 자, 20만원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만원. 나머지 외상으로 하다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9월 20일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 씨로부터 9월 15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서류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자, 가지급금은 어림잡아서 지급한 돈을 말합니다. 9월 15일 김성실 씨가 출장을 가게 돼서 출장비를 얼마 쓸지를 몰라서 어림잡아서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출장 시에 쓰고 돌아와서 제출한 내역이고요. 그럼 1단계 9월 15일을 가서 가지급금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 60만원이라고 돼 있죠? 60만원. 60만원을 줬는데 쓰고 온 거는 9만원 플러스 18만원, 27만원 쓰고 왔어요. 그래서 쓰고 왔으니까 금액이 확정됐으므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돼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고르고 27만원. 자, 그 다음에 그 9월 15일자 그 지급한 가지급금은 60이고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게 된 겁니다. 쓰고 남겨서 왔죠. 남겨온 금액은 60만원에서 27만원을 뺀 33만원이 되고요. 자, 이제 가지급금을 확정이 됐으니까 장부에서 없애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9월 23일 경동은행에서 1000만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계좌 이체되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두 달간 쓰기로 하고 차입한 돈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얘가 부채임으로 대변에 쓰셔야 되고요. 그 선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이자비용,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이 되겠고 단기차입금이 채무니까 거래처 넣으면 되겠죠. 그럼 차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이자비용 50만원 제하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950 보통예금, 대변에 두 달간 쓰기로 하고 빌린 거죠. 단기차입금, 부채의 증가, 대변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줍니다. 경동은행. 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날짜를 변경합니다. 10월 10일
지혜 상사의 상품 200만원 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예,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입니다. 상품은 아직 주지 않았으므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고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선수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가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으로 3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광고 선전비입니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예,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예,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수동가구의 판매용 책상 3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200만원은 수동가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판매용 책상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팔았다 그랬으니까 상품 매출이 되는 거죠. 예, 상품 매출은 수익의 발생이므로 대변이고요. 상품을 팔고 어음 받고 외상한 게 있다면 어음은 받으러, 외상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수동가구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상품매출, 이렇게 처리되죠. 자,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는 것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코드번호까지 입력이 돼야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합니다. 11월 4일입니다. 영업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하화환을 20만원에 현금 구입하여 전달하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화환이므로 접대비가 됩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걸로 넣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11월 14일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800만원,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누계액 400만원짜리를 군산상사에 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다음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뺍니다. 400만원 나오죠? 400만원에다가 가로열고 장부금액이라고 쓰십시오. 장부금액 40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해당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차량을 매각했으므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가 생각나십니까?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생각나십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감가상각누계액을 없애야 되고 취득원가를 없애야지 2월 돼서 넘어온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써야 되고 차량 운반구 거 골라요. 209번 4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두 번째로 써야 될 게 차변 대변순으로 입력할게요. 받을 돈, 자, 미수금 300만원. 차변에 마지막으로 써야 될 이름은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실 100만원 났습니다. 400만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쓰는 건데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 800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장부에서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이 2월 돼서 넘어 이 두 개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회계 처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요,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4일 현금으로 지출한 30만원은 차량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로 확인되다. 자, 정정하는 방법은 먼저 날짜를 입력하죠. 일반 전표 입력에 8월 4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된 내용을 보시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취득 시에 납부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어 있네요. 이걸 차량 운반구로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11월 29일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10만원이 영업부 회식비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다. 자, 그러면 11월 29일을 치시고요. 자, 영업부 회식비는 복리후생비거든요.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즉 811번으로 입력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모든 거래를 12월 31일자에다 넣는 거죠. 일반 전표. 자, 12월 31일을 칩니다. 1번.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 문제 계속 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제1단계 합계잔액 시산표를 갑니다. 그리고 날짜를 12월 31일 두 번째로 치시고 그 다음에 잔액을 확인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가 준비됐나요? 제일 먼저 외상매출금의 잔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다음과 같죠? 이 금액에 곱하기 1%, 그다음 빼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의 잔액, 양쪽에 다 잔액란을 보는 거예요. 85,000원. 그다음에 받으러움의 잔액, 이 금액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63,000원을 빼요. 그러면 첫 번째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보충할 금액은 925,100원이 나오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보충할 금액은 815,000원이 나옵니다. 자, 금액을 써놓으셨으니까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상각비로 차변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두 개 금액을 더하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넣으시고 자, 대변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25만원이다. 적절한 적용 내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올해 자동차 보험료 지급을 했는데 아직 경과가 되지 않는 게 25만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전부 다 비용 처리해놨는데 그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25만원은 경과가 안 됐다. 이런 말이고 따라서 이거는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내년치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돼요. 경과가 안 됐다는 말은 내년 거라는 말이죠. 자, 이럴 때 쓰는 계정이 선급비용입니다. 그럼 차변의 선급비용 25만원이고 올해 비용에서 이걸 빼서 보험료에서 빼가지고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25만원 올해 해당되는 분이 아니므로
올해 비용 처리한 거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매장에 12월분 임차료 50만원이 미지급되었다. 그런데 지급기한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급기한이 12월 말까지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만 회계처리가 돼야 되고요. 지급기한이 다음 연도이다 라고 그런다면 12월분이니까 올해 비용 처리하시고 지급기한이 다음 연도이니까 미지급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한이 제시가 안 되어 있으므로 차변에 임차료 쓰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5,000원 부족함을 발견하였으나 원인 불명이다. 지금 기말에 현금이 부족한 걸 알아냈죠? 기말에 현금이 부족하고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즉시 잡손실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즉시 잡손실로 처리해요. 현금 과부족은 회계 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는데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는데 그 원인을 모를 때 쓰는 거죠. 그러한 현금 과부족도 기말이 되면 결산일이 되면 결산일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됐을 때 해당되는 그 분이 부족분이다 그러면 잡손실로 남는 거다 그러면 잡익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4번 문제는 현금이 부족한 걸 결산 시 알았기 때문에 즉시 잡손실로 처리가 돼야 돼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입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5월 중. 5월 중은 5월 한 달을 말해요. 그래서 가로에 써져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외상 매출한 건수는 몇 건인가? 즉, 외상으로 몇 번 팔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봐야 돼요. 자, 이런 경우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할 때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을 두 번 넣으시고 외상으로 매출할 경우 차변에 기재함으로 차변 쪽을 봅니다. 세 번 매출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세 건입니다. 4점짜리니까 꼭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2번. 6월 말 현재 전기 말과 대비해서 외상 매입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전기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전기 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 이런 거 알고 싶다면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6월 7시고요. 그러면 6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말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외상 매입금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왔습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야 되죠. 4,288만원 빼기 1,260만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3,028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은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하고 계정과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죠.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잔액을 물어봤으므로 잔액 탭에서 그대로 날짜를 입력해요. 6월 30일 외상매출금 넣고 거래처란 두 곳에 은하상사를 두 번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잔액을 봅니다. 잔액은 1,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